써라 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뭐라고 하면 되겠다? Early is easy for me. T를 한 번 더 쓰는 거 주의하면 되겠죠. 뭐 waking up 해도 되겠고요. 위엔 단어는 없지만 getting up early is easy for me. 그래서 누가 어떻답니까? 쉽다. 나에게는 이 말이죠. Getting up early is easy for m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이 표현을 일단 getting up 대신에 to get up early is easy for me 되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 표현을 할 때 이걸로 시작할 수도 있죠. It is easy for me to get up early.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얘를 보고 뭐라 그러죠? 그렇죠.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죠. 됐습니까? 의미상의 주어는 이렇게 for me 할 때도 있고 to me 할 때도 있나요?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나? For me. 이렇게 할 때도 있었죠. 됐습니까? 이거 똑같이 여기에 있는 거 둘 다 뭐다? 가주어고 얘들이 전부 다 진주어죠. 근데 여기는 왜 for me고 여기는 of me냐 하면 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주면 되죠.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뭐예요? You are kind. 하고 똑같죠.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여기에 of you를 가지고 주어를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for you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통 문법책에는 뭐라고 돼 있냐, 의미상의 주어를 of 목적격으로 쓰는 경우에는 여기에 사람의 성격을 말하는 표현 그런 형용사가 들어있다 라고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뭐 그래서 뭐 동명사 하면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도 한번 여러분들 잊으셨을까봐 한번 말씀드렸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어떤 표현이 가능하겠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s having a dream. 그렇죠. The most important thing is having a dream. 그러면 뜻은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죠. 것이다 됐으니까 지금 이제 getting up early 위에 있는 녀석은 뭐로 사용됐고 주어로 사용됐고 having a dream은 뭐로 사용됐다? 보어로 사용됐죠. 난 my plan 가볼까요? 3번 시작. My plan is taking a dance class. 그렇죠. My plan is taking a dance class. 2번하고 3번하고 공통점은 taking a 그렇죠. 둘 다 뭐로 사용됐다? 보어로 사용됐죠. 나의 계획은 저 댄스 수업 듣는 것이다 라는 표현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4번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Airplane exciting 하면 되겠죠. Is flying. 그래서 해석은 뭡니까? 비행기 타고 날아가 순 어떻니? 신나니 됐습니까? Is flying on airplane exciting? 오케이, 근데 이런 표현은 잘 안 쓸 거예요. Is it exciting to fly in an airplane? 이런 표현을 훨씬 더 원어민들은 좋아할 거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뭐 쪼물딱 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1번 오토바이 타는 것은 어렵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Is riding a cycle hard 하면 되겠죠. Is riding a motor cycle hard? 오케이, 거기에 올려두세요. 오케이, 그래서 riding a motorcycle의 뜻이 오토바이 타는 것이고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이런 표현보다는 어떻게를 훨씬 더 많이냐. Is it hard? 연예 가세요. To ride a 모터사이클 이 형태를 원어민들은 훨씬 더 좋아한다 라는 것도 같이 알아주시고요. Is it hard to ride a motorcycle? 오케이. 그래서 내가 오토바이 타는 게 어려울까요? 라고 묻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오토바이 타는 것은 어려울까요?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To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내가 오토바이 타는 게 어렵겠습니까? Is it hard for me to ride a motorcycle?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의미상의 주어를 쓸 수도 있다는 거. 근데 그렇다면 방금 봤던 Is riding a motorcycle hard? 여기도 내가 오토바이 타는 게 어려울까요? 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Is my riding a motorcycle hard?
자, 그렇다면 지금 방금 선생님이 뭐를 살짝 얘기 말씀드리고 있냐면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였죠. 이번에는 동명사도 똑같이 뭐를 가질 수 있는데 의미상의 주어를 가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쓰면 된다? 무슨격? 소유격.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나의 오토바이 타기가 되겠죠. 나의 오토바이 타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내가 오토바이 타는 게 어려울까요?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무슨 격을 사용하면 된다? 왜냐하면 이게 명사니까 마치 북 같은 내 책, my book 이렇게 하듯이 나의 오토바이 타기라고 표현하면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동명사도 의미상의 주어를 to 부정사가 의미상의 주어를 가질 수 있듯이 동명사도 의미상의 주어를 아니야 다를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나의 숙제는 영어로 이메일 쓰는 것이다 라는 표현. 아, 이거 지우면 안 되겠고 일단은 놔두고요. 다음 거. 답은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나의 숙제는 영어로 이메일 쓰는 거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My homework is writing an email in English. 하면 되겠죠. My homework is writing an email in English.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밤에 외출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다? Night is dangerous. 이렇게 하면 되겠죠. Going out at is dangerous 되겠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뭔가 주문했는데요. 자, 제가 주문한 거 얘는 뭐로 사용됐다? is riding a motorcycle hard 할 때 얘는 뭐로 사용됐다? 주어고요. 너무 뻔하게 보이죠? 얘는 뭐로 사용됐다? 보어. 당연히 얘는 뭐로 사용됐다? 주어. 그리고 요거 전부 다 to ride 됩니까? 되죠. 여기도 나머지 애들 전부 다 to write, to go 전부 다 가능하다. 왜냐하면 얘가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용된 ing형들이 전부 주어나 보어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전부 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취시 뭔 뜻이던가요? 사기치다. 그렇죠. 바람 피우다. 그렇죠? 부정행위를 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보통 콩글리시로 컨닝이라고 하는 게 컨닝이 아니고 치팅이라고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도헌이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이거랑 다음 시간에 할 거랑 한꺼번에 봐야 되겠네. 오케이. 늦어도 4시 반까지 올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cheating during a test 예? 그 4시간 내지는 까지 모든 이유가 그 4시간에 상관이 있어요. 뭐 계속 앞으로 계속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러면 2시에 오세요. 2시요? 예. 2시에는 영어 영어 체험학습이 있어요. 계속 그런 거예요? 아, 수요일마다 그렇다고? 수, 목, 금이 그렇다고? 네. 그럼 일단 월, 화 무조건 오시고요. 상담을 쓰고 있는데, 영어 체험학습은 일단 월, 화는 오시고요. 다른 때 올 수 있을 때 오세요. 네. Hey, cheating during a test is wrong. 뭔 소리예요? 그렇죠. 시험 치는 동안 부정행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은 to cheat during a test 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겠다. 그래서 지금 이 시 문제의 1번은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 동명사 주어는 to 부정사의 명사 적용법을 주어로 바꿔 쓸 수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형태는 주어가 길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고 그래서 가주어와 진주어 구문으로 바꿔 쓰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 똑같은 거네요. My dream is meeting the president of the USA. 내 꿈은 미국 대통령 만나는 것이다. 인데 이거 to
밑에도 상관없다. 그래, C는 전체적으로 투부정사, 아니, 동명사를 투부정사의 명사형법으로 주어와 보어의 경우에는 눈치 볼 필요 없이 바꿔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문제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테니스 치는 게 재밌대요. 그럼 테니스 치다가 뭐니까? 플레이 테니스니까 테니스 치는 거 하고 싶으면 playing bad tennis 하면 되겠고, 그래서 playing tennis is fun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의 직업은 사진 찍는 것이다. His job is taking pictures 하면 되겠죠. His job is taking pictures. 그래서 여기 있는 to play, to take 모두 가능하다. 계속해서 다음 동명사의 쓰임 to, 목적어는 눈치를 봐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제 뭐 누가 뭐다 배틀 한번 붙어볼까?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뭐 enjoy겠죠? 얘는 want일 거고, 얘는 like일 거고, 얘는 try겠죠. 그래서 어, 인조이하고 또 뭐 같은 민조이 뚜껑 딱 열어봤더니 안에 누가 같이 있어? 어? 마인드. 어, 그렇죠. 마인드. 뭐뭐 하는 것을 꺼리다. 또 뭐가 있어요? Give up. 뭐뭐 하는 것을 포기하다. 뒤로 갈수록 불리한데, 그치? 어, 또 뭐가 있어요? 어. 빡신빡신 웃고만 있지 말고 빨리 단어를 얘기해라. 어, 좀 더 뒤에 하고 싶다. 좀 더 불리해졌을 때 하고 싶다. 오케이. 어, 또 뭐가 있나요? Practice doing이 있다. 점점 딴 사람들이 다 사가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Finish doing이 있다. 어머야? 어, 너 저리 가시고요. Finish doing이 있다. 그렇죠. 초에 이제 나는 최고 불리할 때 하겠다. 어, 또 뭐가 있을까요? 빵신빵신 웃고만 있지 말고요. 그래서 뭐도 있고 keep 같은 것도 있고요. enjoy doing, mind doing, give up doing, practice doing, finish doing. 그 다음에 야 너 걔랑 사귄다며. 아이고 미안. 뭐말 미안. deny doing이 있고요. 됐습니까? 야 이 사진 봐라. 어, 얘랑 같이 데이트한 사진 있는데. admit meeting him. 인정하다,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부인하다와 서로 반대되는 말인 admit. 전부 다 doing만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뭐 미루다, put off가 있었죠. put off doing, 뭐뭐 하는 것을 미루다, put off doing. 그 다음에 또 뭐 생각나는 거 없나? 뭐 선생님도 머리가 이제 낡아가지고. fail 이런 것도 있죠, 그쵸? 안 속네. fail은 여기 있어야죠. fail to do였죠. fail to do.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하다. fail to do. 그 다음에 hope to do. 연달아서 wish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어? 뭐고요? 그렇죠. expect to do. 그 다음에 뭐 P로 시작하는 그렇게 할게요. 어? 그렇죠. promise to do. 시장에 가면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like, love, hate, start, begin, continue, try, remember, forget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 여기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래서 쭉 풀 건데요. 딱 보니까 1, 2, 3, 4, 5 중에 무슨 얘기 할 것 같아? 1, 2, 3, 4, 5 중에 1, 2, 3, 4, 5 중에 답이 두 개 있는 게 몇 번이죠? 그렇죠, 1번이죠. 어떻게 2번이 답이 두 개입니까? 아! 그렇죠. 2번도 되긴 되겠네. 그렇죠. 2번도 되긴 되는데 뜻이 달라지죠. 맞습니까? 그러면 트라이 같은 애네, 얘는. 안 속네요. 속아야 재밌는데. The kids started playing in the snow. 아이들이 뭐 했다? 시작했다. What? 무엇을? 눈에서 놓는 것을. 그래서 얘는 to play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목적... 어떤 동사가 목적어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죠. start, like 종족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 일단 I stopped watching birds in the tree 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지? 그렇죠. 무엇을
그만하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나는 멈추었다. 무엇을? 나무에 있는 새들을 바라보는 것을. 근데 여기에 to watch가 오면 나는 뭐 했다? 그렇죠. 가던 길을 멈추었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겠다 했죠. 왜 멈추었다? 나무에 있는 새들을 보기 위하여. 그래서 to watch birds in the tre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y? 그렇죠. Why did you stop? 아, 친구랑 같이 걸어가다가 친구가 갑자기 멈췄어. 야, 왜 빨리 가야 돼? 지금 늦었어. 그랬더니, 야, 저기 있는 새 좀 봐봐.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try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stop은 누구처럼? enjoy처럼 목적으로서는 동명사만 가질 수 있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를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무슨 어로서입니까? 목적으로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앞만 길어봤자 이시고 이 대답 듣고 싶다 했을 때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to do만 좋아하네, ing만 좋아하네, 둘 다 상관없는 애, 뭐가 오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절대로 내가 why에 대한 대답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목적어란 말은 why에 대한 대답이 될 수가 없죠. 명사만 목적어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하고 지금 이제 지금까지 3번하고 공통점을 가진 게 똑같은 이유로 ing를 써야 되는 게 몇 번입니까? 5번이죠. 그렇죠? 그러면 she is proud of winning the speech contest. winning 할 때 n을 한 번 더 쓸 거고요. 그럼 5번 바로 풀어보면 the villagers became interested in helping one another가 되겠죠. 이렇게 둘 다 ing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누가 갖고 있다? of가 가지고 있고 in이 갖고 있죠. 그렇죠? 3번하고 5번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뭐의 목적으로서 동명사가 온 거다? 저거 됐습니까? 돈 전치사의 목적어. 그러면 뭐 해석해 보면 she is proud of winning the speech contest. 그녀가 뭐 한다? 자랑스러워한다. 무엇을? 말하기 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inning the speech contest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proud of 무엇을 자랑스러워하니? what is she proud of? she is proud of winning the speech contest.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빌리저는 뭐든가요? 그렇죠. 마을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아, one another를 안 물어봤네? one another는 너 교과서에서 만나 봤잖아. 안 만나 봤다고? 어 그래 뭔데? 또 다른 하나다. 어. one another는 무슨 뜻이다? 서로란 뜻입니다. 서로. 그럼 서로라 그러면 뭐 하나 떠오르지 않나? 다른 거? 어 그렇지. each other. 내가 대충 가르치진 않았네. each other. 그러면 each other도 해석은 서로고 one another도 해석은 서로서로란 뜻인데 뭐가 다르냐면 each other는 between의 의미고요. one another는 among의 의미입니다. 어? 또 이건 뭐가? between은 몇 개 사이에서요? 둘 사이에서. among은 셋 이상 사이에서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둘이 서로서로라 봐야 each other의 정확한 뜻은 둘이 서로서로. among은 셋 이상이 서로서로라는 의미입니다. 별걸 다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얘들은 each other는 둘이 서로서로, 둘 사이에 서로서로. one another는 그 이상의 숫자, 3명, 4명, 5명 이런 사람들, 여러 명이 서로서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졌는데 뭐 하는데 관심이 있어졌냐면 서로서로 돕는데, 상부상조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라는 문장이네요. 됐습니까? 아 요거 재밌겠다. 그래서 helping one another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귀찮으니까 데이 처리해버리고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y did the villagers become interested in? 오케이. 그쵸. 너무 싱겁게 끝나버렸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속에 들어있던 뭐 꺼냈으면 돼? did를 꺼내서 What did they become interested in? 그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어졌니? What did they become interested in?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지? 얘 대신 becam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지?
그렇죠. 가시나 그루나 턴이라든지 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됐습니까? become 뒤에 어떤 시, get 뒤에 어떤 시, grow 뒤에 어떤 시, turn 뒤에 어떤 시, 점점 어떠어떠하게 변해가다라는 점진적 변화를 표현하고 싶을 때 무슨 동사 대신 쓰는 거? 그렇죠. 비동사를 쓰면 그냥 관심이 있었다 라는 표현인데 서서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라고 변화하는 느낌을 주고 싶으면 비동사 대신에 get, become, grow, turn 같은 동사를 쓸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관로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오케이. 그러면 이거 앤디 left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완성되면 무슨 뜻일 것 같아? 이거죠. 됐습니까? 그 B의 일은 이거 만드는 게 어려워요. 됐습니까? 앤디가 점심 다 안 먹고 가버렸어. 이 말 하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앤디 점심 다 안 먹고 가버렸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뭐 전부 다 우리말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럼 2번은 뭐 이런 게 미가 있어. 이건 뭐 크게 어렵지 않네요. 얘는. 그렇죠? 그럼 이게 완성되면 무슨 뜻을 만들라는 겁니까? 나를 잊지 않아서 그런다. 그렇죠. 나를 잊지 않아서 고마워. 나 저 기억해줘서 고마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맙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고맙다. 그거 뭐 그거 나를 잊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고마워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my friend 어쩌고 저쩌고 얘는 뭐 간단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누가 뭐 한다 내 친구들이 즐긴다 무엇을 스포츠에 대해서 대화 나누는 것을 그렇죠 그런 뜻인 거죠. 내 친구들은 스포츠에 대해 대화하는 것 안방기 잃어봤자 그것을 즐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many children이 보이고 뭐 이렇게 있는데요. 뭐 이것도 크게 어렵진 않으네요. 그렇죠? 이거 완성되면 많은 아이들이 싫어한다 이 말이죠. 무엇을 싫어한대요? 그렇죠. 메디슨이 뭔데? 그렇죠. 어? 약 먹다 먹는 거니까 eat 아니야? eat 저 약 먹을 땐 eat 쓰면 안 돼요. 됐습니까? eat이라는 동사는 음식물을 먹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Anne's husband 어쩌고 저쩌고 husband가 뭐죠? 반대말은 뭐죠? wife죠. 그래서 Anne의 남편이 뭐 했다? 포기했다. 뭘 포기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담배 피우는 것을. 우리말스럽게 하면 Anne의 남편이 담배 끊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앤디가 점심 다 먹지 않고 떠났으면 누가 뭐 했다? 앤디가 left 했다. 어떻게? his lunch without finish 이렇게? 오케이. 점심 다 먹다는 뭘까요? 그의 점심을 다 먹다? finish his lunch죠. 그러면 점심 다 먹지 않고서는 뭘 것 같아요? 됐습니까? And he left without finishing his lunch. Andy가 left 했다. without it. 됐습니까? 네. 일단 without의 품사는 in이나 for 같은 전치사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거 뭐냐, without doing이 그럼 무슨 뜻이야? without doing. 그렇죠, 뭐뭐 하지 않고서. 됐습니까? 뭐뭐 하지 않고서. without doing은 뭐뭐 하지 않고서였어요. on doing은 뭐였더라? 잘 기억하고 있네요. 복습들 하셨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걸 보고 전치사 플러스 ing라고 합니다. 전치사 플러스 ing들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표현으로서 몇 개들 외워둬야 될 게 있어요. 뭐뭐 하는 동안은 뭐였더라? 교재에는 안 나오는데 내가 필기하라 그랬죠. in doing이었습니다. in doing. 뭐뭐 하는 동안. 됐습니까? 뭐뭐 함으로써는 뭐였더라? by doing 이었습니다. 리더스 뱅크 할 때 몇 번 만나봤어요. 뭐뭐 함으로써 by doing. 뭐뭐 함으로써 by doing. 뭐뭐 함으로써 without doing. 뭐뭐 하지 않고서. 됐습니까? 다음, 나를 잊지 않아서 고맙다는 일단은 thank you for forgetting me.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한테 뭐를 한번 해보는 거다. not doing을 만들어보고 not doing. doing엔 안 넣고 싶으면 not doing. to do엔 안 넣고 싶으면 not to do. 됐습니까? not to do. to not do 이런 거 아니에요. not to do not doing에 not to do not doing. 됐습니까? 동명사의 동명사를 부정하는 방법이랍니다. never doing not doing. 됐습니까? never to do not to do. 됐습니까? not do로 아니고요. 재미없다. 예, 그다음에 뭐 간단한 표현 누가 my Friends가 뭐한다? Enjoy한다. 무엇을 talking about? Sports 하면 되겠죠. My friends enjoy talking about sport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얘는 귀찮으니까 they 하고 뭐라고 부르면 돼? What do they enjoy죠. What do they enjoy. 그러니까 무슨 어다? 목적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많은 아이들이 약 먹는 거 싫어한대요. 그래서 누가 many children이 뭐 한다? 나 무엇을 medicine. 됐습니까? 그 약 먹는 거네요. 특별한 어떤 약이 taking the medicine. 오케이, 그래서 mind는 누구처럼 enjoy처럼이죠. to도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N의 남편이 과거 시제 포기했으니까 N's husband가 뭐 했다? gave up 했다. 무엇을? smoking 하는 것을. 됐습니까? What did he give up? He gave up smoking. give up도 doing만 좋아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C 칼질부터 쭉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나는 양파 까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누구는? 무엇을? 양파 먹는 것을 뭐하지 않는다? 싫어하지 않는다. 자신에 대한 팩트니까 당연히 무슨 시제? 오케이, 계속해서 2번 누구는? 오케이, 어디서 뭐하는 것을? 파티에서 그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뭐했다? 피했다. 시제는? 그렇죠, 과거라 해줘. 여기 혹시 피터 어보이드 이렇게 쓴 사람은 제발 좀 이제 중1은 벗어납시다. 됐습니까? 희인데 이런 꼬라지가 오는 건 난 아직은 가르쳐준 적 없어. 좀 이따가 하나 배우는데요. 아직은 가르쳐준 적 없습니다. 제발 동사랑 뭐 쓸 때, 동사랑 명사 쓸 때 형태를 주의해주세요. 중1은 벗어나야죠 이제. 3번 계속해서 누구는? 언제? 오늘 밤. 무엇을 설거지하는 것에 대하여 뭐한다? 걱정한다. 됐습니까? 시제는? 현재죠. 됐습니까? 현재 걱정하고 있다. 앞으로 할 일을 미리 걱정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 4번 누구는? 쓰는 무엇을? 수용하는 것을 뭐한다? 두려워한다. 뭐 벌써 나와있지만 제임스에 대한 팩트니까 이번에는 현재 시제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난 싫어하지 않아. Don't mind. 무엇을? Eating onions. 됐습니까? 그러면 to eat 된다 안된다? 안되죠. mind인데 어디 감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Peter는 피했다. Peter avoided 무엇을? talking to her at the party.
그래서 to talk 된다 안 된다? 그렇죠. avoid인데 어디 감히 됐습니까? Peter avoided talking to her at the party. What did Peter avoid?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뭐 한다? Susan is worried about washing the dishes tonight. W-O-R-R-I-E-D 인건 아시죠? Washing the dishes tonight. 저 친구 되게 열심히 한 친구예요. 됐습니까? 네, James is afraid of swimming in the river 하면 되겠죠 뭐. 오케이. 그래서 3번하고 4번의 공통점은 about과 of의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동명사가 온 경우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은 동사 mind와 enjoy 종종인 mind와 avoid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다른 애들도 좀 저렇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됐습니까? 오케이. 특히 이제 중학생 올라오고 이러면 이제 입 꼭 닦고 영어 공부하죠. 그쵸? 그래갖고 영어 열겠어. 제가 얼마나 지금 영어 내가 처음 왔을 때 막 알파벳도 모르고 막 이랬다. 지금 막 샤라샤라 막 세반 막 이러고 얼마나 잘하는데. 약간 눈치가 없는 문제긴 하지만. 됐습니까? 얼마나 강직한데 성품이. 솔직히 잘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도 좀 그러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엄마가 뭐 보고 있어서 부끄러워서 뭐 안 한다 이러지 마시고요. 큰 소리 내봐.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됐습니까?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구는 무엇을 청소하는 것을 하필이면 끝냈니? 무슨 시제? 그렇죠. 현재 완료하기로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는 끝냈니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 Have you finished cleaning your room? 하면 되겠죠. Have you finished cleaning your room? 오래간만에 have 플러스 pp로 묻는말 만들어 봤습니다. 다 까먹었죠. 오케이. 뭐 그냥 여기서 원하는 과거 시제를 하고 싶으면 Did you finish cleaning the room? 이었겠죠. 됐습니까? 어쨌든 finish라는 동사는 목적으로서 enjoy처럼 동명사만은 너 그거 끝냈어? Have you finished it? 됐습니까? 자 그러면 have 플러스 pp니까 현재 완료시제고 그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죠. 완료. 그럼 여기다가 너 벌써 네 방 청소 끝냈니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너 벌써 방 청소 끝냈니 하고 싶으면 have you finished cleaning your room? Ye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벌써 끝냈어? Have you finished cleaning your room yet? Not yet은 아직 아니다. 그렇죠? 보통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뭐라고 대답합니까? No, I haven't finished it yet. Haven't finished it yet. Not yet은 뭐였더라? 아직 아니다. Yes은 벌써였죠. 벌써 끝냈니? 아니요, 아직 못 끝냈는데요. 됐습니까? 현재 완료도 오랜만에 복습 좀 해보시고요. 일단 계속해 두 번째 것도 칼질. 우리는 네. 누가 무엇에 대해 꾸는 것에 대해 그것에 대해 뭐 했다? 이야기했다. 일단 뭐뭐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뭐죠? Talk about 좀 하자 이래죠. 그렇죠? 갑자기 이제 담임선생님이 네. 야 너 남아서 우리 토크 어바웃 좀 하자 말하면 두둥 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시제가 하오니까 위가 뭐 했다? 위가 토크 어바웃 했다. 무엇에 대해서? Changing the plan 하면 되겠죠. We talked about changing the plan. We talked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했다. 그래서 일단 얘는 이제 저 계속 공평하게 나누네요. 한 번은 enjoy 종족이고요. 한 번은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동명사가 온 경우 이렇게 공평하게 한 번씩 등장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근데 뭐 아까 했던 그거죠? 됐습니까? 뭐 expect 아까 멋있게 동의. 딴 사람 나는 요구해. 딴 애들 뭐 요구할 때 나는 요 expect 이런 거 하면 좀 멋있겠다. 좋은 거예요, 그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1번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Shutting the door. 하면 되겠죠. Would you mind shutting the door?
됐습니까? 무슨 뜻이야? 너는 뭐 하겠니? 무엇이 싫겠니? 그렇죠. 문단 뭐 맨날 클로징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Closing the door, shutting the door. 문 닫는 게 싫겠니?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야 뭐 문 닫아도 돼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돼요? No. No. I wouldn't. No, I wouldn't. 뒤에 뭐가 생겼어요? No, I wouldn't mind it. Shutting the door.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주 마인드에 대해서 no가 뭐 하는 표현이다? 그렇죠. 허락하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너는 문 닫는 게 싫겠니? 그랬더니, 아니야, 나 안 싫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 닫아도 돼. 됐습니까? 근데 거절하는 표현이 뭐가 된다? Yes, I would가 된다. 왜냐하면 Yes, I would mind는 그래, 나는 뭐 할 거다? 싫어할 거다. 그러니까 문 닫지 말아라. 됐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은 똑같진 않지만 뭐하고 똑같냐 하면은 May I? May I shut the door? 그렇죠. May I shut the door? 그러니까 Would you mind shutting the door하고 May I shut the door는 똑같아. 근데 대답이 달라집니다. May I shut the door에 대해서 닫으라 하는 얘기는 Yes, you may. 이게 허락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shut the door가 생겼었어요. Yes, you may shut the door. 그래, 너는 문 닫아도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mind가 대화 파트에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대화 파트에. 됐습니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교과서에 would you mind에 대해서 상대방 허락하는 가장 뭐 많이 나오는 표현은 no, not at all이 많이 나옵니다. No, not at all. 전혀 싫지 않아. 그래서 no, not at all이 완전히 허락해주는 표현이라는 거. 전혀 싫지 않아. 됐습니까? 그래서 no를 써서 마치 저 허락 안 해주는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허락해주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됐습니까? 뭐 그건 그렇고 처음에는 뭐든가요? 처음 at first고요. 처음으로는 뭐든가요? 그렇죠. For the first time이죠. 왜 남학생들은 아무 대답 안 하나요? 혹시 안 찾아온 거? 아 설마 어떤 추가 숙제를 더 받으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가 다르냐, 이거는 at first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en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for the first time은 자신의 어떤 사람의 뭘 얘기할 때 경험을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나 처음으로 뭐 롤러코스터 타봤어 이런 거, 그때는 for the first time. 됐습니까? 뭐 작년에 나 롤러코스터 처음 써봤어. I rode the rollercoaster for the first time last year.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뭐 아빠 양말 코에다 갖다 놨네요. 그래서 I drawing dogs at first. 그래서 내가 언제 처음에는 무엇을 개 그리는 것을 뭐 했었다? 연습했다. 처음에는 개를 그리는 거 연습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My family planned to go to Canada. Plan은 누구처럼? Want처럼. 나의 가족이 캐나다로 가는 것을 계획했다. 넌 계속해서 4번 My brother enjoys cooking for my family. 특이한 일이네요. 그쵸? 나의 형이 뭐한다? 즐긴다.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아닙니까? 오케이. 요리는 할 줄 압니까? 오케이. 다행이네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5번. 너무 뻔하네요. 시작. Do you want to have lunch on the bench? 그렇죠. 너는 벤치 위에서 점심 먹고 싶냐?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Want to do, enjoy doing, plan to do. 그런 것들 가지고 문제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너무 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예,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뭐 to do 돼 있으면 doing 하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잘 생각하면서 에나가 뭐 했다? 피니시 됐다. 무엇을? Setting the table for dinner. 됐습니까? 그래서 에나가 끝마쳤다. 무엇을? 저녁 식사를 위한 상차리 는 것을 끝마쳤다.
그 다음에 2번 가볼까요? Would you mind passing me the bottle? 오케이, 너는 뭐 하겠니? 오케이, 누구에게 무엇을 뭐 하는 거? 나에게 그 병을 전해 주는 것. 됐습니까? 저 병 좀 주시겠어요? 뭐 이런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안 해, 안 할 거야. 싫어. Yes, I would. Yes, I would. 됐습니까? 안 할 거야가 yes입니다. 조심하세요. 예스 아이 마인드이기 때문에 예스 아이 우드 마인드 싫겠습니다기 때문에 예스가 거절하는 거다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조안느가 뭐 했다? 했다. 무엇을 to bring her book tomorrow. 그러니까 조안느가 내일 그녀의 책을 가지고 오기로 약속했다. What did she promise to bring her book tomorrow? 그다음에 에마가 뭐 했다? 결정을 내렸죠. 뭐 하는 것을 to buy a new camera. 됐습니까? 나도 이런 결정 하고 싶은데 했다가는 집에서 쫓겨날 것 같네요. 됐습니까? decide는 want처럼 to do만을 목적으로 가집니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칼질하기이네요. 오케이, 3번은 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잠깐만. 자, 도원 잘 기억해. 너 10이 틀렸어. 그 다음에 2 틀렸어. 네. 뭐하고 뭐 틀렸다고? 2하고 12하고 틀렸어. 2하고 12. 전부 다 2가 있는 것만 골라 틀렸어. 잘 복습하세요. TOW는 약. TOW는 약. 잡아당기고 끄는 거다, 약. 야, 니 폰. 전 여기 있어요. 어, 그래. 너 왜 안 냈어? 어? 일로 와. 딱밥 맞고 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 알아, 그래. 아는데 네가 앞으로 내가 지켜봐. 이제 괜찮다 할 때까지. 자, 그래서 시제가 안녕하세요. 제니퍼 가볼까요, 시장? 제니퍼 게임업. Her computer.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니요. Gave up fixing her computer. 됐습니까? Give up은 enjoy 종족이다. 그 다음에 I가 뭐 한다? Want 한다. 무엇을? To get into shape before summer comes. I want to get into shape before summer comes. 그래서 여름이 오기 전에. 여름 언제 와요? 미래에 오는데. 그럼 왜 will come 아니에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 건데? When do you want to get into shape? 됐습니까? 언제 몸매 가꾸기를 원하니? 여름 오기 전에.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이라는 말을 문법적인 용어로 하면 뭐에 무슨 절이라고 한다? 시간의 부사절에 버르장머리 없이 will 쓰지 말아라. 하나가 더 있죠. 시간의 부사절하고 또 뭐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 됐습니까? 자, 이런 말이 입에 잘 안 붙죠. 만약라면. 됐습니까? 만약라면, 만약 아니라면. 두 가지. 어느 문법, 둘 다 중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법이긴 한데 어느 게 조금 더 어렵냐면 얘가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얘는 뻔하게 뭐 아니면 뭐예요? 그렇죠. if 아니면 unless 밖에 없는데 얘는 뭐 뭐도 있고 when도 있고 before도 있고 until도 있고 after도 있고 그렇죠. while도 있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뭐 할 때, 누가 뭐뭐 하는 동안, 누가 뭐뭐 하기 전에, 누가 뭐뭐 할 때까지, 누가 뭐뭐 하고 나서, 누가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도 있고. 됐습니까? 종류가 많죠. when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게. 하여튼 중학생들이 많이 틀리니까 틀리지 않도록. 많이 틀린다는 얘기는 학교 선생님들이 그동안 사기를 많이 쳐왔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before summer will come 해놓고. 됐습니까? 계속해서 누구는 너는 무엇을 독후감 쓰는 것을 언제까지 뭐 할 수 있니? 끝낼 수 있니? 그래서 can you finish writing the book report by tomorrow. 됐습니까? Can you finish
writing the book report by tomorrow. 그래서 can you finish writing the book report by tomorrow는 여태까지 아무 대답도 안 한 어떤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죠? Can you edit? 네? 뭐 하다 말아. To finish. 그렇죠. Are you able to finish로 바꿔 쓸 수 있겠죠. Are you able to finish? 왜냐하면 능력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Are you able to finish? 끝낼 수 있겠니? Can you finish?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들 until tomorrow가 왜 아닐까요? Until tomorrow는. 자. Until하고 by 둘 다 우리말 해석은 뭐뭐까지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떤 기한까지 어떤 동작을 완료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땐 by를 쓰고요. 됐습니까? 뭐 나는 엄마가 올 때까지 게임하고 있다가 엄마한테 들켜서 두드려 맞았다 이런 거는 until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한까지 계속 그 동작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는 until, 별걸 다 구분해서 쓰죠. 언제까지 끝내! 이건 뭐? by 됐습니까? 엄마가 올 때까지 자고 있었어. 엄마가 딱 집에 들어왔는데 내가 하고 있었다는 until. 뭔 차이점인지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는 뭘까? Until 그 동작을 계속 하고 있으란 말이야. 뭐뭐 할 때까지 어떤 동작 계속 하고 있어라는 until. 언제까지 끝내? 이런 표현은 by.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N은 그녀의 여가 시간에 TV 보는 거 봐서 누가 뭐 한다? N이 뭐 한다? Enjoys 한다. 무엇을? Watching TV 하는 것을. Watching TV 하는 것을 언제? 그렇죠. In her free time에 됐습니까? 자, 이거 이제 여러분들 대화 파트에 곧 만나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여가 시간 활동 묻고 답하기 뭐 됐습니까? What is Anne's hobby?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What is Anne's hobby? 그러면 her hobby is watching TV in her free time.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in her free time 대신 쓸 수 있는 몇 가지 좀 알아두세요. in her free time 대신 쓸 수 있는 게 in 너는 했잖아. 그치? 기억 안 나? 해봐. in her free time 대신 쓸 수 있는 거. 그래 너 이거 기억 안 나? 그럴 줄 알았어. in her spare ti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 하면 뭐 요거 하나 정도는 더 알아주세요. When she is free and enjoys watching TV when she is free. 그녀가 한가할 때 이 뜻이죠. 그녀가 한가할 때 in her free time, in her spare time, when she is free 이런 표현들이 여가시간 활동을 묻고 답하는 표현에서 쓸 수 있는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곧 너를 만나기를 희망한대. 누가 뭐 한다? 아이가 호프하죠. 무엇을? To meet you soon. 됐습니까? 그래서 hope는 to do만 좋아하죠. want to do, hope to do. I hope to meet you soon. 오케이. 그래서 점심 차리고 숙제하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which to do, hope to do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like, try에 대해서 like하고 try는 똑같지 않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 형태로 써라. 답이 뭐야 이거. 답이 두 개인 거는 저 네 가지 다 줘? 아니요. 어 눈치챘네. 그래서 답이 두 개인 건? 두 개 몇 번 몇 번? 1번, 2번만 답 두 개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3번, 4번은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데 됐습니까? 그럼 전체 내용을 자 3번, 4번 문제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거죠.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알맞은 형태를 생각 고민한 다음에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1번 같은 경우에 I love 뭐 breathing 합시다. breathing the cool mountain air 됐습니까? breathe 뭐하다? 숨쉬다. 이 빼고 ing 하면 되겠죠. I love to breathe the cool mountain air.
나는 저 시원한 산 공기로 숨 쉬는 것을 좋아한다. 엄청 좋아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I love breathing. To breathe 가능하고요. 위에는 ing 쓰니까 2번은 My father가 hate 한다. 무엇을? To walk on the weekend. 됐습니까? Walking도 물론 가능하고요. My father hates walking on the weekend. 주말에 일하는 거 엄청 싫어하신다. 주말에 일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시험 기간에 보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쵸? 너 보고 내가 좀 한동안 좀 일찍 와서 좀 뭐 좀 하라고 안 그랬나? 엄마가 할머니가 뭐 하라고. 아, 알겠습니다. 할 수 없네요. 그쵸? 뭐 주말에 나와야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들은 둘 다 두 형태 모두 가능하고요. 3번은 3번, 4번은 분위기를 봐야 되겠죠. 가만 보니까 뭔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 일단 했습니까? 잊지 말라 그랬죠. 네. 그렇죠? 언제까지? 금요일까지. 너의 보고서 뭐할 것을 제출하는 거. 그렇죠? 금요일까지 너 보고서 제출해야 되는 게 잊지 마. 그러면 과거에 한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는 거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잊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완성시키면 don't forget to hand in your report by Friday. 투 두밖에 안 되는 거죠 이번엔. 됐습니까? 자, 핸드가 손이란 뜻도 있지만 뭐하다란 뜻도 있다? 제출하다. 됐습니까? 페이스가 얼굴이란 뜻도 있지만 직면하다, 마주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on't avoid the don't avoid the problem. Face it. 당당하게 맞서라. 이런 거 할 때. Face it. 얼굴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맞서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Face it. 그 다음에 she tried 어쩌고저쩌고 힘 넣었지, but she couldn't. 그러니까 여기에 키를 잡고 있는 건 뭡니까? But she couldn't죠. 그렇죠? 그럼 couldn't 뒤에 생겼지만 but she couldn't tell him the truth가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그녀가 뭐 할 수가 없어서 그에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 얘가 노력했지만 할 수 없었답니까? 시험 삼아 해봤지만 할 수 없었답니까? 노력했는데 안 됐다. 그렇죠. 애썼는데 안 됐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완성시키면 she tell him the truth but she couldn't. 됐습니까? 그래서 3번, 4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능력까지 단순 문법이 아니고 뭐가 뒷받침되어야 된다? 해석 능력이 뒷받침되어야지 정확한 답을 고를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문법은 무슨 수학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하면 의미가 먼저예요. 의미가. 됐습니까?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싶을 때 지켜야 하는 규칙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 문법입니다.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래서 나이아가라 폴즈는 결국 어디 있던 거야 여기. 관심도 없고. 그쵸. 어디 있던가요?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선. 그쵸. 됐습니까? 북아메리카에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관심도 없다. 그쵸. 그래서 I remember 했으니까 완성시켜볼까요? I remember seeing Niagara Falls. It was wonderful. 그럼 왜 seeing이 됐냐면 해석해보면 내가 무슨 시제에 뭐하고 있어? 기억하고 있죠. 그렇죠. 무슨 시제에 뭐 했던 것을? 나이아가라 폭포를 봤던 것을. 됐습니까? 그럼 그 뒤에 it was wonderful이 보이는데 it은 뭐 대시웠어요? seeing 나이아가라 폴즈. 그렇죠. 또는 나이아가라 폴즈. 됐습니까? 나이아가라 폴즈 was wonderful. 선생님 나이아가라 폴즈인데요. 데이 아닙니까? 오케이. 단수 취급해야죠. 고유명사니까. 네. 됐습니까? S가 붙어있는 고유명사 it입니다. It was wonderful. Niagara Falls was wonderful. 또는 뭐 seeing Niagara Falls was wonderful 해도 상관없겠고요. 그래서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ing가 적당하다. 계속해서 해석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들. 크게 지금은 뭐 여러분들 연습 문제니까 어렵지 않은데 이것이 점점 긴 글 속에 막 있으면 지치기 시작하죠. 읽다가 긴 글 속에 뭐 이게 ing가 맞냐 to도가 맞냐 막 연달아 막 물으면 아 몰라 귀찮아 뭐 아무거나 해 막 이러죠.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remember yourself, you will go to the pool.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Remember to pack your swimsuit. We will go to the pool. Remember to pack. 그래서 pack이 동사로 쓰이면 우유 팩 할 때도 물론 팩입니다만 됐습니까? A pack of milk 하면 우유 뭐 우유 한 통을 a pack of milk 하는데 여기서 팩의 뜻은? 짐싸다. 그렇죠. 짐을 챙기다. 됐습니까? 그러면 짐을 풀다는 뭘까요? Unpack. 어이구 어떻게 알았지? Pack, unpack. 됐습니까? 짐 챙기다, pack. 짐을 풀다, unpack.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슬슬 중3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중3이 되면 뭐 반대말, 반대말 많이 알아놔야 돼요. Like, dislike 라든지 됐습니까? Like, unlike 라든지 Normal, abnormal 이라든지 Usual, unusual 이라든지 됐습니까? Important, important 라든지 는 아니죠. 그런 게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걔는 아니죠. 그래서 I am이나 A, B, F, U, N, on, 뭐 DIS, DIS 이런 거 붙어서 반대말 만드는 것들. 이제 중3부터는 여러분들 어휘력을 쌓아 두셔야만 합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뭐 수영복 뭐 언제 챙겨야 할 것을 잊지 마라. 미래에 챙겨야 하는 걸 잊지 말아라. 우리 수영장 갈 거라고. We go to the pool 할 거야 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f your wife is angry you try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만약 누가 뭐 한다면 너의 아내가 너에게 화를 낸다면 그러면 그녀에게 뭐 꽃줄 뭐 열심히 뭐 주란 말입니까? 한번 줘봐라 이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if부터 가볼까요? If your wife is angry at you, giving her flowers. 됐습니까? 꽃 한번 줘봐. 됐습니까? 꽃 들고 왔더니 이 뭐 먹지도 못하는 거 쓸데도 뭐야 쓰. 확 던지겠죠. 그렇죠. 집에서 한 번씩 봤죠. 그런 장면. 됐습니까? 이거 뭐하러 샀어? 이러면서. 됐습니까? 이게 뭐 장미꽃 백송이면 한 얼마쯤 될까?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 없죠, 여러분들. 그렇죠. 아빠가 엄마한테 뭐 장미꽃 백송이 뭐 이런 거. 그렇죠. 장미꽃 백송이. 그 연애할 때는 그러셨을 텐데, 그렇지?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아닌가요? 어떻게 교연이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그 장미꽃 백송이를 주셨었을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아닐 것 같다. 왜 이렇게 단호해? 오케이, 그렇군요. If your wife is angry, you try giving her flowers.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주의하랍니다. 네. C 문제를 가만 보면 뭐 I forgot reading the book last year. 뭐가 보이냐면 바로 last year가 보이죠.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I가 뭐 했다? forgot 했다. 언제 뭐 했던 것을 작년에 그 책을 읽었던 것을 됐습니까? 책이 얼마나 재미가 없었으면 읽었던 건데 또 이제 ES24에 주문해갖고 또 샀어.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있으면 이제 동생이 보고 아 언니 그거 형 오빠 그거 샀던 거잖아 왜 또 샀어?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 이러겠죠. 됐습니까? 작년에 읽었고 또 샀어요. 막 이러면서 당장 바쁘면 이시다야 뭐 이러겠죠. 됐습니까? I forgot reading the book last year. 뭐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잘 뭐 있는 사람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tried to remember my name이니까 he가 뭐했다? 이거 시험 삼아 해봤답니까? 노력했답니까? 노력했다. 그래서 그는 내 이름을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애썼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는 편인가요? 아니요. 아닙니까? 오케이. 얼굴은 잘 기억하는 편인가요? 아니요. 아닙니까? 뭐 이거 저 사회생활 하려면 연습 좀 하셔야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 학기 곧 바뀔 텐데 이제 그럼 또 이제 또 해야 돼 모르겠네요. 그쵸? 코로나 단톡방에 막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얜 누구야 막 이러면서. 그쵸? 뭐 내년에는 뭐 정상 등교하겠지 뭐. 아닌가? 오케이. 그렇구요. 계속해서 나는 그녀를 본 것을 과거의 일을 기억한다는 거야 아니면 미래에 할 일입니까? 미안합니다. 그렇죠, 과거의 일이죠. 아우 야, 말도 못하게 하네. 그래서 아이가 뭐 한다? 무엇을? Seeing her
그렇죠. 전에라는 말은 before로 전용하면 되겠죠. Seeing her before. I remember seeing her before. 전에 봤던 거 기억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유리는 쿠폰들을 가지고 가는 걸 잃어버렸다. 그래서 누가 유리가 뭐 해버렸다? Forgot 했다. 그렇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잊은 거야. 과거에 했던 거 깜빡한 거야. 그렇죠. 선생님 이거 과거 시제인데요. 과거에 미래에 할 일을 까먹었으니까 To take the coupons 하면 되겠죠. Yuri forgot to take the coupons.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의미냐에 따라서 To do를 써야 되냐 Doing을 써야 되냐 이것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을 수 있다. 시험 문제 그러면 어떻게 출제될지 뻔하게 저 리멤버 뒤에 투두가 맞냐 두잉이 맞냐 했는데 해석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그래서 원트 뒤에 투두가 맞냐 두잉이 맞냐라는 문제는 이거 끊어있겠는데 틀림없이 목적어다 이거. 그러면 무조건 투두라야 되는 거죠. 목적어가 아닌 자리에 뭐 이게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닌 자리에 있는 원트 뒤에 두잉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what에 대한 대답 자리에 있는 두잉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외웠습니까? 아니요. 또 외웠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이제 문제 풀면서 외워봐야 되겠죠. 그쵸? 네. 오케이. 그래서 1번. I'm used to. I'm부터 가볼까요, 시작? I'm used to living in the city.가 무슨 뜻이에요? 나는 도시에 사는데 익숙해. 그쵸. 나는 도시에 사는데 익숙하다라는 얘기죠. 난 도시에 사는 게 익숙해. 그래서 여기에 used to. 자, used to는 이거는 이제 같은 표현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I am used to living in the city. 조동사 예? 예? 조동사? 아, 익숙해진이란 형용사고 얘는 전치사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거 말고요. 자,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I am familiar with living in the city. Be familiar with 이란 표현도 있습니다. 뭐뭐에 익숙해지다. Be familiar with. Familiar 뭐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네. Familiar 뭐하고 비슷하게 안 생겼나요? Family. 그렇죠. 가족은 친근하죠? 그렇습니까? Familiar, 친근한. Be familiar with. I am used to living. I am familiar with. 그러니까 be familiar with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뭐 leave로 해놓고 실수할 일이 잘 없어요. 뭐만 알고 있다면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동명사만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으면. 근데 얘가 be used to가 됐을 때 to do를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leave로 돼 있으면 이게 뭐가 틀렸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건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전사의 to다. 뭐뭐에게입니다. 뭐뭐에게. 도시에 사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 너에게 to you 됐습니까? 도시에 사는 것에게 to living in the cit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준비됐죠? 네. 오케이. 가볼까요? Daniel, I ran away.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대니엘 보자마자 난 달아났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대니엘 보자마자 난 달아났어. 됐습니까? 오케이. 대니엘한테 돈 빌려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대니엘 자꾸 전화했는데 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Yeah, I ran away. 이거 자꾸 쓰는 거 보니까 뭐 하려고 그런 모양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좀 뚝딱뚝딱 해볼까요, 일단? As soon as I know Daniel. 그렇죠. 그래서 as soon as가 접속사로 바뀌었으니까 뭐가 필요하고 주어랑 동사가 필요하고 동사를 쓸 때는 반드시 형태를 조심해야 되는데 얘 쳐다봤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로 바뀌겠다? So로 바뀌겠죠. As soon as I saw Daniel, I ran away. 됐습니까? 내가 Daniel을 보자마자 난 달아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As soon as I saw Daniel,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did you run away? When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야, 이것도. 됐습니까? 언제 토꼈냐? When did you run away? Daniel 보자마자 토꼈어. 됐습니까?
On doing은 뭐뭐 하자마자입니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3번 준비됐나요? 네. 시작. He spent all the money buying Christmas gifts. 그래서 그가 뭐 했답니까? 뭘 썼대요? 돈을 몽땅 다 썼대죠. 뭐 하는데? 그렇죠. 그는 돈을 몽땅 다 크리스마스 선물 썼는데 써버렸다. 그래서 spend a doing 됐습니까? 자꾸 왜 외우라 그러냐? 여기에 어떤 동사의 형태가 뭐가 올바른지 자꾸 물어본다고요. spend a doing, doing 하는데 a를 써버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운드하고 같은 말은 그래서 I로 시작하는 거 뭐가 있던가요? 인저리. 그렇죠. 인저리가 있죠. 됐습니까? 네. 둘 다 무슨 뜻이에요? 상처. 상처, 부상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부상, 상처. 그래서 이 얘기 한 적 있어. 축구할 때 연장 시간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 인저리 타임이라고 한다고요. 언저리 타임이 아니고요. 재미없네. 됐습니까? 부상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뭐 축구하다 보면 뭐 태클 해가지고 넘어져서 막 이렇게 있는 동안 플레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더 할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을 보고 인저리 타임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4번 완성시켜 볼까요? Family cannot help worrying about her wound. 운드라고 읽으면 돼요. 운드. 부상당한 wounded, injured, injured, wounded.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의 가족이 뭐 한답니까? 그밖에 없다 이 말이죠. 걱정 안 할 수가 없다.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 뭐에 대해서? 그녀의 부상에 대해서. 됐습니까? Her family cannot have worrying about her wound.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하나 필기해둬야 곧 만날 거니까. 그래서 같은 표현 Her family cannot help worrying. Worrying을 뭐 이렇게 쓰고 있냐? About her wound는 같은 표현이 cannot help but worry입니다. Cannot help but worry. Cannot help but worry. 이것도 똑같은 뜻이라고요. Cannot help but worry. 마지막으로요. 네, cannot help but worry.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cannot help doing 하고 cannot but do 하고 같다고요. Cannot but do. 아, cannot help but do. Cannot help doing. 쟤 cannot help doing. 전부 다 뭐 할 수밖에 없다. 딴 거 못 한다. 됐습니까? 뭐 전에 보니까 여기 뭐 토스 잉글리시라고 우리 동네 있죠? 거기에 현수막에 이렇게 붙여놨더라고. 그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너 영어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 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색한 부분을 고쳐 써라 했는데요. 그래서 article이 휘연아 뭐디? 왜 자꾸 니들만 시켜보고 싶을까? article이 뭐예요? 어? 그렇죠. 글 또는 신문 기사를 얘기합니다. 글 또는 신문 기사. 됐습니까? 오케이. 안 해온단 말이지. 이제 뭐 이거 조사했는 거 뭐 카톡으로 해서 보내라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run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run our store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우리 가게에서 막 뛰댕겼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run의 뜻이 뭐다? 그렇죠. 경영하다, 운영하다죠. 가게에서 뛰어다녔다 하고 싶으면 run in our store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where가 와야죠. where가 run 뒤에 what이 오면 무엇을 운영하다 됐습니까? 네. 아무래도 트럼프가 이길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그거 뭐예요? 대통령 선거예요. 와우, 승리 선언했다 야. 트럼프 승리 선언을 했어요. 오늘이에요? 예, 오늘이죠. 그러면은 얘들은 얘들은 뭐 여론조사 하면은 반대로 자기 속마음 숨기고 반대로 하나봐요. 미국 애들은 여론조사 하면 왜 이렇게 안 맞아? 신기한 나라네. 네? 아직은 몰라요 정확한 건. 근데 뭐 트럼프는 빨리 자기가 뭐 승리 선언할 거라고 했으니까 워낙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좋아하니까 남들이야 뭐라 하든 뭐 그렇답니다. 우리나라에게 좋을까요? 아, 좋지 않을까요? 뭐 어떤 점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좀 내가 상태가 안 좋아? 환경 그렇죠. 그래서 환경 같은 거 뭐야 뭐 지구 온난화는 다 개사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죠. 멕시코와 국경에 뭐 하는데요? 벽을 치겠다. 벽을 설치하겠다. 뭐 인종차별 정책. 그냥 멕시코 사람들 이제 불법으로 많이 넘어오긴 하거든요. 미국에 뭐 직장이 멕시코보다 잘 사는 나라니까. 넘어오긴 하는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그 뭐 벽을 칠 것까지 있나 싶고 뭐 하여튼 그러고요. 뭐 하여튼 좀 이상한 사람. 자,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하고요. 오케이. 빨리 많이 했으면 좋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어색한 부분 찾아 고쳐라. 1번 어떻게 고치면 되겠고? Do you want to go skiing? 아이가 두 개 있는 게 특이하죠. 됐습니까? 너는 뭐 하니? 원하니? 무엇을? 스키 타러 가는 것을. 그래서 얘는 go doing 아니 go shopping, go fishing, go swimming, go skiing. 됐습니까? 뭐 하러 가다라는 저 go doing이죠. 너 스키 타러 가고 싶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어떻게 고치면 되겠고? Reading this article 하면 되겠죠. How about reading this article? 그리고 해석은 이 기사를 읽어보는 것 어때? 됐습니까? 뭔가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어떻게 고치면 되겠고? Very busy running our store all day.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running의 형태가 되면 되겠고 아버지께서 어떠시답니까? 뭐 하느라? 하루 종일 가게 운영하시느라 가게 보시느라 바쁘다. My father is very busy doing. busy doing 했어요. 됐습니까? busy doing. doing 하느라 바쁘다. 다음 계속해서 4번 가볼까요? They're looking forward to joining the band.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하는 애들이 to join을 joining으로 바꾸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They are looking forward to joining the band. 그래서 이 to가 be used to처럼 전치사의 to라는 거. 그래서 그들이 뭐 하고 있대요? 기대하고 있는 중이죠. 네. 저 무엇을 밴드에 가입하는 것을 look forward to doing, be used to doing, 뭐뭐 하는 것에게 익숙하다, 뭐뭐 하는 것을 향하여 보고 있는 중이다. 뭘 바라보고 있으면 기대한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to는 가만 놔두고 to joining의 형태로 해줘야 되겠다는 거. 예, 뭐 얘를 이렇게 지우고 하든지 됐습니까? 정확하게 어쨌든 to가 있어야 된다는 건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go doing, 그 다음 how about doing, busy doing, looking forward to doing, be used to doing, on doing, spend a doing, cannot help doing. 이런 것들 계속해서 누가 기억하는 거라고? 얘는 절대 기억 못해요. 됐습니까? 얘가 기억하고 얘랑 얘가 기억하는 거야. 얘랑 얘가.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이 한글을 잘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뭐 처음 이제 한 두 살, 한 살? 이때부터 이제 뭐, 엄마, 빠빠 이렇게 하면서, 그쵸?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죠? 네. 배울 때 기억나죠? 이제 엄마가 칠판 들고 와가지고, 그쵸? 자, 따라해봐. 이거 미음이야, 미음. 이러면서, 그쵸? 여기다가 R을 붙이면 마가 되고, 여기다 이렇게 하면 맘이 된다. 알겠지? 자, 따라해봐. 무, 암, 맘. 뭐 이러면서 배웠습니까?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자, 영어는 여러분들이 제2외국어로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한 걸 기억하려면 반복하는 것을 섞어서 해야 됩니다. 뭐 우리말은 우리의 모국어니까 반복을 통해서 익힐 수가 있었지만, 영어는 이해와 반복을 통한 어떤 뭐 장기 기억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지금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Regretting now. So, no use do, it is no use doing 이라 했죠. It is no use regretting now. 그럼 이게 왜 이제 regret, regret이 한번 더 쓸 것 같아? 말 것 같아? 말 것 같아. 그렇죠. 한번 더 써야죠. 됐습니까? It is no use regretting now. 단모 단자잖아, 단모 단자. 단자라고요? 예, 단모 단자잖아. 너 is regretting now. 지금 소외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It is no use doing. 그리고 얘는 use라고 읽지 않습니다. use라고 읽는 게 맞다 했어요. use라고 읽어야지 명사, 쓸모, 소용. 그럼 뭐 useful일까? useful일까? useful. 이게 좀 명사에다가 ful. beauty를 beautiful 만들잖아. beauty가 명사잖아. 네. beautiful은 형용사고. 그러니까 useful이에요. 원래 발음은 useful. 유즈풀이 아니고.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 한번 해볼까요? 누구는? 나는. 무엇에 대해? 그것에 대해. 누구한테? 그에게. 뭐 할 수밖에 없었다?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물을 수밖에 없었다. 맞습니까? 이건 뭐 이렇게 막 해석해놓고 어떤 애들은 안 물어, 결국은 자기 머릿속에 어떻게 집어넣냐? 안 물어봤단 얘기구나. 이러고 있습니다. 물어봤단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런 애들 가끔 있어요. 아, 이거 딱 이렇게 읽더니, 아, 그래서 안 물어봤구나. 뭐 이런 거 막 보이니까, 어, 안 물어봤구나. 이러면서 물어봤단 말이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I cannot help asking him about that이죠. I cannot help asking him about that. I cannot help asking. 이 부분을 반복해서 읽으면 되겠어요. I cannot help asking. 물을 수밖에 없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시작됐나요? 가볼까요? On hearing the news, he began to cry. 그렇죠. On hearing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같은 표현은 이번에는 좀 교회시켜보자. 같은 표현은 뭐가 있겠다? 네. I heard news. He began to cry. As soon as I heard the news.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As soon as I heard the news. 그래서 누가 듣자마자? 내가 듣자마자 누가 울어요? 그가 울죠. 내가 들었는데 울긴 걔가 울어. 말 되냐? 어, 저 표정은 억울하다. 어, 이거 히라고 했어요? 히라고 한 거 맞아? 아이라고 했는 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내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하라고. 아이라고 했어, 히라고 했어. 히어가 뭐냐? 아이라고 한 거 맞네. 자, 그래서 이거 왜 연습시켜봤냐? 얘는 구예요, 절이에요. On hearing the news는 구야, 절이야. 구죠, 구. 저 절에는 누구 계시다고? 주어 동사님 계시다고, 스님 말고. 됐습니까? 됐습니까? 절에는 주어 동사님 계신다고요. 선생님, 절에 스님 계시던데요? 알겠어, 그래. 영어절에는 주어 동사님 계십니다. 됐습니까? 네. 예, 삼장 법사님 계시는 게 아니고요. 네. 주어 동사님, 계속 재미없는데 밀어붙이고 있죠, 그쵸? 절에는 주어 동사님 계십니다.
그래서 뭐를 주어로 할지 그리고 동사는 어떻게 쓰는지 됐습니까? 여기는 he가 없어. 됐습니까? 하지만 내용상 그가 듣자마자 그가 우기 시작했다니까 여기는 he가 와야지 왜 I가 여기 왜 있습니까? 됐습니까? 네. 알간? As soon as 이제 중1은 좀 벗어납시다. 네. 알겠습니까? As soon as he heard the news, he began to cry. 그 다음에 그는 낮 동안 낮잠 자는 거 하면 될 텐데 낮 동안 자는 거 뭐 되게 어렵게 표현했는데 오케이 시제는 현재니까 she is used to sleeping during the day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뭐하러 이렇게 길게 표현하지? sleeping during the day 이거 한 단어로 하면 뭘까? napping 하면 되겠죠. she is used to napping 됐습니까? She is used to napping, sleeping during the day. 그녀가 만약에 24시간 자는 데 익숙하다 하면 뭘까? 그냥 24시간 자는 데 She is used to sleeping for a day 하면 되겠죠, 그쵸? 그쵸, 하루 종일 자는 데 익숙하다, 하루 동안. 연습해 보세요. Practice makes perfect 뭐 이런 말이 있잖아. 넌 이번 주말에 할 일 있지 않냐? 없어. 저러면서 고개 살짝 돌리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라고 해? 뭐라 뭐라 She is She is She is She is familiar with sleeping during the day 됐습니까? Be familiar with. 그러니까 familiar. Familiar. Be familiar with. Be used to.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조심해야 할 건 to do가 아니라는 거. To sleeping. 그래서 C에서는 해봤자 소용없다. It is no use doing. 해봤자 소용없다. doing 해봤자 소용없다. It is no use doing.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뭐 할 수밖에 없다. Cannot help doing. 됐습니까? 뭐뭐 하자마자 on doing. 뭐뭐 하는 데 익숙하다. Be used to doing. 이런 것들 해봤고요. 그 다음에 난 지금 집에 가고 싶으니까 I feel like going home now 하면 되겠죠. I feel like going home now. 그렇죠? 여러분들 심정이죠? 네. I feel like going home now. 같은 표현을 want로 표현하면 I want to go home now 하고 의미상으로는 비슷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뜻이다. 그 다음에 I 현재 진행형을 하기로 했죠. I am looking forward to working with you. 그러니까 I am looking forward to working with you. 보면 잉잉 두 번 나오는데요. 여기에 I am looking forward 할 때 looking은 현재 분사죠. 네. 하지만 얘는 to it이라는 동명사라는 거. I am looking forward to working with you. 근데 expect를 쓰면 어떻게 된다? I am expecting to work with you. expect는 누구처럼? want처럼. 그렇죠. I am expecting to work with you. expect to do, look forward to doing. I am expecting to work with you. I'm looking forward to working with you. 됐습니까? 기대 표현하기라고 대화 파트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Look forward to doing, expect to do.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풀까, 지금? 네. 여기 지금 가죠, 뭐. 오케이. 속는 것 같은데?
없어? 괜찮아요 선생님. 선생님 제발요. 없을 수도 있지. 제발요. 그거 프리즈 넘어간다. 그 넘어가면 이제 규현이가 애들한테 미움받겠지. 그치? 지식이 저거 왜 책을 안 가져와도 그 선생님도 오케이, 복습하면서 필기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왜 했을까요? 똑같은 동물. 아, 투두를 바꿔 쓸 수 있고. 그래서 투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어 역할 뭐뭐 하기는 뭐뭐 하는 것은 이런 뜻이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 무엇은 것은 안만 길어봤자 그것은 흥미롭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Learning about other cultures is interesting 하면 되겠죠. Learning about other cultures. 그리고 주어 역할할 때 주의를 줬었죠. 얘 보고 제발 이거 하지 말아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화가 흥미롭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냥 뭐 다른 문화는 흥미롭습니다 이런 표현이었으면 other cultures are interesting 했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문화가 흥미롭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행위 그것이 흥미롭다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을 생각하고 it is interesting으로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 그게 주어에서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사항. 단수 취급에 주의해야 된다. 취입니다. 뭐 개떡같이 썼네. 그 다음 계속해서 것이 것이라는 거 먼저 우리말 보면 무엇은 나의 목표는 무엇이다. 시험에서 넣은 점수를 받는 것이다. 됐습니까? 완성시키면 getting high scores on the test 하면 되겠죠. My goal is getting high scores on the test. 뭐 어쨌든 what is interesting? What is your goal? 전부 다 what에 대한 대답인 동명사였고요. 그 다음에 뭐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기를 했을 땐 당연히 무슨 역할이겠다?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일 수도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는 to do, doing 고민할 필요 없이 다 doing이고 enjoy 종족이냐 want 종족이냐 이제 눈치를 봐야 되겠죠? 하나는 예문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enjoy 나왔고요 하나는 for라는 전치사가 있죠. 그래서 유나가 뭐 한다? enjoy 한다. 무엇을? running along the river. along the river가 뭔 뜻이에요? 됐습니까? 강 따라서 달리는 것을 즐긴다. 그 다음에 나를 초대해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inviting me. 됐습니까? Thank you for inviting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enjoy 종족과 want 종족. 15는 focus 15는 뭐 enjoy 종족과 want 종족. 16은 like와 try 종족에 대해서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동명사만 목적으로 하는 친구들이죠. enjoy, finish, stop, mind, give up, practice, imagine, avoid, 은지 난 가 안 만나는데 deny. 야, 이 사진 보고도 발뺌할래? admit. 인정하다. 그 다음에 계속 만날 테다. 계속 만날 테다. keep meeting. 미루다. put off. 아, 만날까 말까. 아, 어쩔까. 만날까 말까. 만날까 말까, 만날까 말까, 만날까 말까, 만날까 말까, 만날까 만날. consider meeting him. stop도 여기 당당히 있습니다. stop doing. 뭐뭐 하는 것을 그만하다. 아버지께서 막 저 노래 부르시면서 집에 들어오시면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면 돼? stop drinking! 하면 되겠죠. 좋습니까? 네. Okay, stop drinking. 뭐 그러시고 이제 밤새도록 변기를 끌어안고 계시고 뭐 이러시면 안 되겠죠. 뭐 한 번씩 본 적이 있나 봐? 표정이? 본 적이 타빈이는 없다. 아 나는 본적 없다 뭐 이런 표정이고
동의는 약간 뭐 할 수도 모를 때 동의는 봤을 거고 다솔이도 봤을 거고 휴일 봤나? 그렇죠.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봐. 계속해서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죠.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가지는 뭐 이렇게 긴 걸 써야 돼?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동명사, 투부정사. 이렇게 하는데 역시 깔끔한데? 오케이. 내가 목적어란 말을 왜 자꾸 하는지 알죠? 됐습니까? 뭐 그럼 뭐 알고 있으면 안 써도 돼요, 굳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어라는 단서를 뒀어요. 뭐 전에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뭐 I enjoy myself to be to be happy at the party. 선생님, 인조인데 네가 왔어요. 빙 돼야 됩니다. 누가 뭐 한답니까? 내가 제일 인다. 그렇죠. myself 왜 뛰어났어? 내가 이거 이제 enjoy myself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더라? 즐거운 시간 보낸다 했죠. 즐거운 시간 보낸다. Have fun 했듯이라 했죠. 그러면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y에 대한 대답이잖아. 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왜? 행복해지려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파티에 갔는데 뭐 나는 자꾸 뭐 월플라워만 시키더라. 월플라워가 뭘까요? 월플라워. 그대로 해석하면 뭐야? Wallflower. Wallflower요? W-A-L-L. Wallflower. Wallflower. 벽꽃이자 벽꽃. 파티장의 Wallflower가 뭘까요? 나 이번 파티장에 갔는데 Wallflower였어. 그러니까 뭐야? 파트너가 없어서 파트너가 없어서 어디 계속 서 있는 애들. 벽에 계속 서 있는 애들. 그 애들을 Wallflower라고 하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선생님 시비 걸지 마세요. 아, 선생님 이거 빙 해야 됩니다 하면 시비 걸지 마세요. Why에 대한 대답입니다. 뭐가 아닙니다. 목적어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네. 나는 행복해지려고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What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거 우리가 한 적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want to do, hope to do, wish to do, expect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need to do, agree. 오래간만에 나왔네. agree to do, promise to do. 그 다음에 의외로 여기 있는 fail to do.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하다. 됐습니까? 나머지 애들 다 희망차고 좋은데, 그치? 그쵸? 그쵸? 계획 세우고, 그쵸? 그래 좋아. 그렇게 하자. 뭐뭐 하는데 동의하고, 그렇게 하자. 약속 앞으로 그렇게 할게. 다 좋죠, 좋죠, 막 네. 그렇죠. 뭐 이런 분위기죠. 근데 얘만 실패하는 건데 여기 있네요. 됐습니까? 뭐 하는 것은 실패하다도 여기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연습해 보네요. 얼마나 반복해서 그렇지. 가볼까요? I enjoyed flying kites after school.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너는 왜 사진이 돼 있냐? 오케이 구글 했냐 너? 오케이. 그래서 enjoy doing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곧 네 소식 듣기를 바래. I hope to hear from you soon. listen from you는 아니겠죠. 선생님, listen from you가 아닌 거 어떻게 알아요? listen from you는 어색하니까. hear from you, hear from you. I hope to hear from you soon. 그래서 네 소식 듣기를 바란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like 종족과 try 종족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like, love, hate, begin, start 뭐 다 있네요 얘는. 오케이. 그래서 began to hurt suddenly. began hurt 갑자기 배가 아프는 것을 어색합니다 물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말스럽게 갑자기 내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이런데 영어스럽게 하면 누가 뭐 했다 내 배가 시작을 했는데 무엇을 시작했는지란 말이죠. 무엇을 갑자기 아프는 것을 하면 어색하긴 하지만 어쨌든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무슨 어로서 왔다? 목적어로서 왔다. 됐습니까? 그래서 begin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to do와 doing이 모두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이제 뭐 문법을 위한 해석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문법을 위한 해석. 맞습니까? 뭐 중1들 수업하다가 내가 뭐 I need 이거 해석해 보라고 시켰거든요. 네. 오케이. 걔들이 이렇게 해석하더라고. 이렇게 해석하길래 아 약간 의 예. 됐습니까? 나는 약간의 책을 읽을 필요가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물론 뭐 크게 틀린 뜻은 아니죠. 네. 그쵸? 근데 문법을 위한 해석은 이것보다는 뭐가 좋겠다? 그쵸? 이렇게 해석하라고 하겠죠. 왜 그러냐면 이거 투부정서의 무슨 용법인지 자꾸 물어봐야 되니까. 이거 무슨 용법이에요 이거? 형용사용법이란 말이야. 이렇게 해석하길래 야 그래 알겠어 그럼 이거 끊어 읽어보자. 그럼 누구는 나는 무엇을 읽는 것이 뭐하다 필요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 I need to read some books. 이게 맞겠고 이거는 투부정서의 무슨 용법이에요? 명사용법이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문법 선생님이 이제 해석하는 것 중에서 뭐 저런 식으로 뭐 배가 아프는 것을 시작했다 왜 저렇게 하지? 이건 문법을 위한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적으로서 왔다라고.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 이어집니다. 뭐 remember doing에 대한 얘기는 remember doing이니까 과거에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요. forget doing이네요. 동명사 forget doing도 과거에 했던 것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remember to do고요. 뭐 부정사로 써있는데 to do. 그 다음에 forget to do도 미래에 뭐뭐 할 것을 있다 라는 뜻이겠죠. to do가 다 미래지향적이고요. doing은 옛날이네요. 그래서 want to do, hope to do, wish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가 전부 다 언제 하게 되는 거야? 미래에 하게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to do가 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네. 그 다음에 try doing이네요. try doing은 시험삼아 해보다고요. try to do는 그렇죠. 무엇무엇을 노력하다. 무엇무엇 하는 것을 노력하다. 무엇무엇 하는 것을 애쓰다. 땀을 뻘뻘 try 뒤에 to do가 오면 그래서 땀 흘린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try to do는 try가 땀을 흘린 거지 to do가 땀 흘리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칼질 해보라네요. 오케이. 누구는? 나는. 오케이. 무엇을? 그 이야기 했던 것 그것을 뭐한다? 기억한다. 그러면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거야 앞으로 할 일을 잊지 않고 좀 이따가 꼭 해야지라고 마음먹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시제가 현재니까 I remember telling you the story. 선생님 말하다가 많은데 와 하필이면 telling you인가요? 이게 지금 뭐예요 이거? tell A B잖아. A에게 B를 말하다. 그러니까 말하다 동사 중에서 몇 형식 가능한 거야 이거? 사형식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말하다. tell이 좀 높은 형식을 가능하죠. 사형식과 5형식 tell A, B와 tell A to do가 가능하죠. I remember telling you the story. 그 다음에 뭐 I forgot 했다 to tell you the story. 내가 깜빡했다 너한테 그 얘기 해줘야 하는 것을 뭐 똑같습니다. 이 대답 듣고 싶은 거나 이 대답 똑같이 무엇에 대한 대답이긴 한데 이건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거고 이건 앞으로 할 일을 깜빡하고 안 해버렸다. 그 다음에 나는 그 책을 한번 읽어볼 거래요. 누구는? 나는. 무엇을 그 책 읽는 것을 문법적 해석을 하는 거죠. 문법적 해석. 그 책 읽는 것을 뭐 할 것이다? 시험삼아 해볼 것이다. 시도해볼 것이다. 문법적 해석은 나는 그 책 읽는 것을 시험삼아 해볼 거다가 한번 읽어볼게. 통합니까? 네. 그쵸. 가끔씩 보면 막 똑같이 해석을 해야지 어떤 문법이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난 시험삼아 읽어볼 거야 라는 얘기나 한번 읽어볼게 뭐 이거 다 똑같은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to do예요, doing이에요? doing. 그래서 I will try reading the book이 되는 거죠. I try reading the book. 시험서 한번 읽어볼까요? 근데 the kid tried to read the book은 책을 읽는 것을, 이것도 뭐 그 문법을 위한 해석은 그 아이들이 노력한다, 무엇을, 그 책 읽는 것을,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지나가서 이거 가지고 내가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니 그러면 뭐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슬슬 등장하냐면 부사적이고 뭐라고 그러냐, 의도를 나타낸다 이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 해석이 뭐라고 해도 되냐, 애들이 노력합니다 그 책을 읽기 위하여 라고 해석해도 똑같은 뜻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공부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상으로 분명히 의도를 나타낸 투부정사 같아. 네. 근데 이거는 뭐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뭐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What do they try? 라고 묻는 말이야. 무엇을 노력하니?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거. 근데 가끔씩 교과서에 보면, 교과서 뭐 자습서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이거랑 똑같은 게 나와. 그러니까 뭐 try to do가 나와가지고, 근데 그 밑에 보면 to do 밑에 부사적 용법, 의도 뭐 이렇게 써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사실 칼로 두부 써듯이 뭐 명사다 부사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누가 결정한다고? 학교 쌤들이.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런 표현이 교과서에 나오면 선생님한테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용 표현. 뭐 하러 가다? Go doing. 그렇죠. Go doing이죠. Go fishing, go shopping, go skiing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spend a on doing 또는 spend a doing. 내가 아까 만들고 있었던 게 있네. 그러고 보니까 요거 보니까 딱 생각나네. 열리라 참깨.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the person behind this return of 의궤 have you heard about 의궤? 네. 그렇죠. 어느 나라에서 돌려받은 거야? 영국, 프랑스. 프랑스한테서 돌려받은 우리나라 역사책이죠. 예, 그래서 이 의궤의 귀환의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다? 박병선이다. 뭔데? 히스토리언인데. 히스토리언은 히스토리언인데 뭐 했던 히스토리언? Spend her whole life를. 여기 뭐겠어? 이거겠지. Searching for Korean national treasures abroad.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국립 보물들을 찾기 위해 그녀의 평생을, her whole life를 뭐 했던? spend a doing. 됐습니까? 얘들 교과서에 나온다는 얘기는 니네 교과서에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뭐 어차피. 됐습니까? 왜 얘네 교과서에 나오는 게 니네 교과서에 나오냐? 나라에서 이렇게 중1 때 배워야 할 것들, 중2 때 배워야 할 것들 다 해놨단 말이야. 그냥 몇 과에 나오고 이 차이만 있는 거지. Spend A Doing 여러분들 익혀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케이. Spend A Doing이고요. 그 다음에 Feel Like Doing이죠. Feel Like Doing. 하고 싶다. Want to do, Feel Like Doing. 하자마자 On Doing도 있고요. 또 저 이거 별로 안 나왔는데 뭐도 있다? Upon Doing. 됐습니까? Upon도 On하고 이런 뜻이라 했습니다. Upon, On. 뭐 On은 뭐 약간 이런 느낌이고 Upon은 뭐 이런 느낌이랄까? 됐습니까? 오퍼. 네. 전치사는 느낌이야. 어쩔 수가 없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Be used to doing. Be familiar with. 그렇죠. Familiar with. 됐습니까? Be familiar with. Be used to doing.
be used to doing, be familiar with,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이 정도면 막 완전 암기됐겠죠 이제. 그렇죠. 한 두 달 뒤에 물으면 또 모릅니다. 그렇죠. 뭐 사람이 원래 그렇죠 뭐. 망각의 동물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비비지 두잉 뭐뭐 하느라 바쁘다. 그러니까 비비지 두잉. 그 다음에 how about doing 뭐뭐 하 됐습니까? 그래서 제안하거나 또는 뭐 충고할 때 쓰는 표현. 그 다음 look forward to doing 전치사의 to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같은 표현은 to do. expect는 want 종종이니까 expect to do, look forward to do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너랑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 I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좀 이따가 이제 좀 여러분들 그런 편지 받겠죠. 그렇죠. 독서실에 있는데 갑자기 쪽지가 하나 있는데 I can. 사실은 I cannot have a falling in love with you 말해서 딱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울어봤자 소용없다 해볼까요? 울어봤자 소용없다. It is no use crying. 됐습니까? It is no use crying. 오케이. 그래서 난 산책하는 것을 원한다 인데 원한다 말고 I feel like going out for a walk 인거죠. I feel like going out for a walk. I feel like going out for a walk. Feel like doing.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뭐 했다. 아이가 스펜트 했다. 무엇을 뭐 하느라 watching movies. 그래서 이 구조는 뭐다? spend a doing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뭘 써도 된다? I spend the weekend on watching movies. I spend the weekend on watching movies. spend a doing, spend a on doing. 그 다음에 예 기대하다 expect인데 이건 expect 쓰는 게 아닐까. I'll look forward to meeting you soon. 됐습니까? I'll look forward to meeting. To meet 되게 많이 만나봤는데 얘는 그거 쓰면 안 된다. To 부정사 아니다. 전치사 to다.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쭉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안 그래도 시간 없는데 진도 나가야죠. 10분이나 남았는데.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오케이. 형 이거 찍히고 있어요. 아니다.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그러냐고 써야 돼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되게 이제 난 건설적이고 뭐 이런 대답을 원했죠. 그쵸. 선생님 책이 점점 뭐 벌어지고 뜯어지고 있어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뭐 이렇게 뭐 펀칭으로 해갖고 끈으로 묶어야 됩니다. 뭐였는지 아니면 큰 스테플러로 찍어야 됩니다. 뭐 이럴 줄 알았더니 그러냐고 써야죠. 와, 너 취직하면 진짜 막 위에 상사들이 되게 싫어하겠다. 뭐 저 새끼 다 했어 그러면서 선배님 이거 어떻게 뭐 네가 알아서 해 이래야 되겠다 너한테. 그치? 자 조동사입니다. 조동사의 기본 규칙 먼저 얘기하면요. 기본 규칙은 일단 뭐 동사 하나당 조동사 하나씩 쓴다라는 거 됐습니까? 뭐 그런 것도 해야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정리하면 조동사는 능력이 있죠. 뭐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can이 이거 말고도 뜻이 많죠. 일단 이 뜻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게 be able to 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I can write in English. I am able to write in English. 됐습니까? 그 다음에 허락.
싶어. 그래서 you can go home now, you may go home now, you could go home now. 제가 집에 가도 될까요? 몇 종 세트? 3종 세트. Can I go home? May I go home? Could I go home? 있었죠. Can I go home? 그래서 May I eat out tonight? 했더니 Yes, you may. Yes, you can. Yes, you could.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허락에 can, may, could가 있다. May I? Can I? Could I? You can, you may, you could. 이런 것들 허락해주는 거. 영어로는 permission이라고 합니다. Permission. 네. 그렇죠. ability죠. ability, permission. 됐습니까? permission. 여러분들 중3이면 어휘라매. 그렇죠. permission. 그다음에 request죠. 네. request. request. request 같은 단어 좀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 request. 딱 request 같이 생겼잖아. 오케이. 그래서 몇 종 세트? 그렇죠.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an you give me a glass of water? Could you? Would you? 뭐 다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예정, 의지인데요. 여긴 조금 이제 느낌에 따라서 달라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I will paint my bedroom tomorrow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조금 더 계획되어 있는 느낌을 주고 싶으면 뭐라고 하겠다? 그렇죠. I am going to... 왜? I am going to paint my bedroom. 됐습니까? 뭐 be planning to도 되죠. 그래서 will하고 be going to가 같이 쓰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느낌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I will help you. I will help you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렇죠. I will help you는 I am going to help you가 될까요? 아니요. 안 되죠. 그건 됐습니까? 그건 의지이기 때문에 계획이 아니고 내가 도와줄게. 됐습니까? offer to help죠. offer to help. offer 뭐하다? 제안하다. 제공하다. 도움을 주겠다 이런 뜻일 때 will은 be going to도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I will help you는 be going to가 안 되지만 지금 같은 이유로 난 내일 뭐 침실 페인트 칠할 거다. 내가 지지난주에 했던 짓 같은데. I will paint my bedroom tomorrow. 예? 네? 죄송합니다. 네가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어? 어? 거기서 아빠가 영감 얻었나봐요. 영감 뭐 또 갑자기 페인트를 막 사오시던가요? 아 진짜 뭐 하지는 못해 자꾸 따라해. 내가 페이스북에 올리면 안 되겠다. 막 자랑질 하잖아. 막 관종이니까 선생님 관종이니까 막 비포 애프터 막 해갖고 막 이랬는데 내가 막 페인트 칠 내가 막 하루 종일 막 반나절 동안 막 쇠가 빠지게 해갖고 막 이래졌다 막 이러면서. 그렇죠. 여기 이제 약간 좀 이제 잘못된 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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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보정 하나 포샵 하나 보자 해가지고 그렇죠. 탁 올렸더니 우와 얘 페인트 칠지 얼마나 잘하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딱 이렇게 보니까 제 새끼 저게 할 것 같으면 나도 할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자가 했는데 나도 못하겠나 이러면서 따라 하다가 이제 막 뭐 팔 아프다고 이제 울면서 전화 옵니다. 그것도 내가 또 어떻게 감당하나 모르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추측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추측은 사실은 지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말고 좀 더 있어. 추측은 단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100% 확신부터 먼저 보면 100% 확신 must죠.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이때 must는 주로 뒤에 비동사가 쓰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he must be a spy 이런 식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100% 확신 됐습니까? 이걸 뭐 긍정적 추측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반대 쪽에 있는 거 이거랑 정반대. 그니까 그가 스파임에 틀림없다가 he must be a spy였죠? 그러면 그는 스파이일 리가 없다는 뭐예요? he can't be a spy입니다. 그러니까 can't가 뭐뭐 할 수 없다란 뜻도 있지만 어떻게 해석되는 경우 있다? 뭐뭐 일 리가 없다 라고 해석하는 100% 부정적 추측도 있다. 맞습니까? He must be a spy. He can't be a spy.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쯤 되는 추측이 He may be a spy. 뭐 스파일지도 몰라. He might be a spy.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느낌의 may와 might가 있습니다. 뭐 can도 뭐 쓸 수 있습니다. He can be a star.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possibility에 대한 얘기입니다. possibility. 됐습니까? possible이 뭐죠? possible. 가능한. 그럼 possibility는 가능성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시간 다 돼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얘기가 길어지죠? 의무와 충고는. 네. 뭐 때문에 그냥 must가 과거형이 없어서.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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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had to 쓴다 뭐 이런 거. 과거에 해야 했는데 했었다는 had to 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다 not을 넣었을 때 must not은 you must not go there는 무슨 뜻인데? you must not go on 거기 가서는 안 된다 라는 금지인데 여기다가 you have to go there에다 not 집어넣으면 you haven't to go 아니야? 그렇죠. don't have to 되죠. don't have to는 할 필요 없다. haven't to도 아닌 거 아시죠? 예, you don't have to go there는 불필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러분도 ought to는 처음 보겠네. should하고 ought to하고 같습니다. ought to, ought to. should, you should go there, you ought to go there. ought I to go there? 제가 거기 가야 돼요? ought I to go there? ought I to go there? ought I to? ought I to? 약간 뭐 필리핀 말 같기도 하네요. ought I to go there? ought I to go there? 자, 그 다음에 had better는 had better는 무슨성 충고라 했냐면 협박성 충고라 했죠. 내 말 안 들으면 불이익이 따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에게 쓰지 않는다. You had better go now. 그래서 you must follow the school rules. You had better study tonight. 오늘 밤 공부하는 게 나을 텐데. 오케이. 그 다음에 used to 하고 would가 나오네요. 자, 얘는 어디서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used to do. used to do. 그 놈의 used to가 하는 일이 많아. 됐습니까? 그래서 used to라는 모두 존재한다. used to라는 조동사. 그래서 아까 전에 했을 때는 be used to doing 이었는데 이번엔 used to do입니다. used to do. 이번엔 used to do. 뭐뭐 하곤 했는데 지금 안 한다. 그리고 뜻이 많아요. 뜻이. 근데 그거랑 같은 말이 would가 있는데 I used to get up early. 나는 일찍 일어나곤 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 이 뜻이 다 들어있어. 난 일찍 일어나곤 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가 다 들어있어요. I used to get up early when I was a child. 내가 어린이였을 땐 일찍 일어나곤 했는데 지금은 안 그런다. 됐습니까? 네. 뜻이 많다. used to는. 됐습니까? 오케이. 꽉꽉 이빠이 채웠네요. 이빠이 일본말인데.